안녕하세요. GBS 국민 리포터 정현주입니다. 구로구가 디지털로 일부 지역에 자율적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 향상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는데요. 남구로역 2번 출구부터 삼화 인쇄 입구까지 양방향 구간의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구로구는 현행 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간판을 개선하거나 입체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업소 등에 불법 노후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고 4달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구로의 곳곳을 정비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